공동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섹스나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섹스나 이제 자기 위로 행위. 딸따리. 딸따리. 제가 얘기를 했었죠?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한번 할 거라고. 오늘은 이제 특별 게스트랑 유튜브 노란딱지 설명회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딱을 피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업계 선배님을 찾았어요. 이분이 진짜 한 4년 전부터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데 진짜 회피 마스터이신 거예요. 자, 르선님은 구독자 11.7만 명의 갱생르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고요. 히토미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완전 동종업계의 대선배님이신데 저에게 노딱 피하기 비법을 전수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일을 보내니까 되게 흔쾌히 이렇게 맞으셨습니다. 아, 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갱생르서라고 뭐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갱생르서 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노딱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고 제 영상이 왜 노딱을 먹었는가에 대해서 리뷰까지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노딱을 피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노딱 설명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모자이크 김 좀 붙여주세요. 노란 딱지란 뭐냐면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에 제한을 두는 건데요. 노딱을 받은 영상이랑 안 받은 영상이랑 수익을 비교를 했더니 한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류선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한 많이 차이 나는 건 한 10배까지도 차이 나고. 와, 그러면 노딱 받으면 그냥 수익 창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거의 그렇다 볼 수 있죠. 원래는 없었는데 광고주가 기피한 영상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2018년 8월에 도입이 됐대요. 어떤 기준으로 되냐? 뭐 욕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성인용이라든지, 논란되는 문제라든지, 민감한 사건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코로나 사태 때 있잖아요. 코로나에 관련된 것도 되게 노딱이 많이 먹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선정식 고려 요소가 제목 영상 속 발언 해시태그라고 적혀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썸네일이라든지 그 영상에 들어간 사진 이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렇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썸네일이 진짜 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쵸. 영상 내용 아니면 대부분이 썸네일에서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올렸던 헛다리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이 처음 올렸을 때는 교육적이라고 초딱을 줬다가 썸네일을 적용하자마자 바로 연령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선정과 무관한 요소는 악플이 많이 달린다든지 싫어요라든지 신고 이런 게 노란딱지에 무관하다고 해요. 일단 확실한 거는 그 싫어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거 확실하거든요. 근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저희 영상을 이제 신고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쵸. 신고는 조금 있지 않을까. 신고가 들어가야지 일단 영상이 뭐 그 사람들도 검토를 할 테니까. 노란딱지의 기준은 일단 이렇게 적혀있기는 하거든요. 욕설, 폭력, 성인용 콘텐츠, 충격적인 거, 유해한 거 어쩌고 저쩌고 개 많아요. 아니 저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제가 노란딱지를 받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혹시 문제가 됐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됐을까요? 앞서 말한 듯 이제 원래 초딱이었다가 노딱으로 바뀐 후 검토 후 초딱이었는데 다시 노딱이 된 거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주인님 영상이 그 노딱을 받았다가 검토했었을 때 초딱이 된 게 아니라 네. 그냥 초딱이 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냥. 초딱인 것 같아 라고 했다가 검토를 눌러서 다시 노딱이 된. 제가 봤을 때 이 딸이 이 말이 그리고 저도 영상으로 좀 다룬 적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말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노란딱지를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땡 날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 무조건 X로. 예.
자웅동체는 문제가 안 되겠죠, 당연히? 자웅동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섹스나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나 이제 자기 위로 행위 그런 것들은 녹닭이 아니라 다 초닭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딸딸이 그런 거는 오히려 닭 주고. 아 그렇구나. 물론 이건 제 채널 기준입니다. 이게 채널마다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요? 의학용어를 써가면서 정의된 단어로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느낌? 그러니까요 이런 속어가 어그로가 잘 끌리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은 이 썸네일에서 문제된 거는 딱히 없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썸네일이 네 썸네일에 그 튀어나온 아 예 그 사실 뭐가 있을지 모르죠. 뭐 양자역학 이런 거 사실 뭐 저기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사실 그걸 이제 신경을 안 써요. 아 저거는 그런 심보를 표현한 거겠구나 싶어서 오타를 주는 느낌? 아 사실 요 영상의 썸네일 저 치마가 이제 르선님한테 영감을 얻었거든요. 나도 아이고. 치마에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노따가 먹는군요. 그 영상은 19분 걸렸던 걸 기억합니다. 이렇게 약간 암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까놓고 있는 것보다 암시적인 거를 이제 더 노딱을 많이 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에서 가장 AI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에는 네. 저는 영상 내용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영상 내용을 가졌다 해도 자막을 바꿨을 때 노딱에서 초딱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자막하고 썸네일이 제일 크지 않을까. 자막이랑 썸네일이 2차 세계대전에 그 히틀러분의 얼굴을 쓴 영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 네네네. 그 영상이 수염만 넣었어도 이제 다 노딱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썸네일도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최근에는 업로드를 하실 때 대부분 처음부터 노딱인가요? 아직도 영상 올리자마자 노딱을 받고 있긴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노딱을 자체로 검토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 적합성이 제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노딱부터 보고 주는 느낌? 저도 근데 초반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노딱이 거의 모든 영상이 붙더라고요. 범죄자 낙인이 르선님 Q&A를 진행을 할 건데 르선님만의 노딱을 피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아 일단 기본적인 노하우부터 말하면은 이전에는 솜사탕 현재는 뭐 김채우의 필름 찍기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영화 유튜버인데 그분이 원래 노딱으로 엄청 고생을 하다가 채널을 옮기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영상을 막 5분에 6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5분짜리 영상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뭐 의외로 이게 진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딱 이제 그 부분만 문제인 거 캐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도 현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분할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그러면은 혹시 어떻게 소재를 얻으시나요? 당연하겠지만 히토미 같은 경우에는 네. 히토미에서 찾고 있고 성에 대한 궁금증은 영상 중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남성이 자기 위로 한 후 이제 오줌 왜 두 발로 날아가는가. 근데 그런 건 당연히 경험에서 얻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너무 아 그렇구나. 오. 역사 관련이나 그런 거는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몬스터 마시면 뭐 암커터가 된다 이런 짤이 논문에 이거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오. 그럼 어쩌다가 이런 주제의 유튜브를 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학교 때부터 사실 이런 걸 좋아하긴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야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근데 이런 걸 안 하긴 했어요 사실은. 원래 르블랑 서폿의 줄임말이었다가 그 세상에 계시러 네, 조회수가 안 나오길래 억울하나 끌면서 내가 뭐 좋아했지 하다가 아 맞다 그걸 좋아했지 하면서 현재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르블랑 서폿에서 히토미 박사 유튜버가 되기까지 아, 예. 또 질문을 제가 하나 읽어드려 볼 텐데 AV 이상형이 누구냐고 딱 말하겠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AV를 아픕니다. 오, 딱 2D파입니다 저는. 애니 제일 재밌게 본 작품이 있으신가요? 제 그거하고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컨셉하고 러브콜을 좋아해가지고 러브콜 어? 저는 너에게 낫기를 하고 스킵과 로퍼라고 그거 두 개를 좀 재밌게 봤어요. 예.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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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NTR입니다. 아 진짜요? 제가 일베로 유교보이라 가지고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네. 유부녀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채팅창에. 그 엄밀히 말하면은 네. 유부녀물이 아니라 일프를 좋아합니다. 조금 나이가 든 여성을 좋아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닌가요? 아, 근데 사람들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고 저도 딴지 걸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밀프와 소닝은 공존할 수 있나요? 밀프가 이제 그 마더 아이들 라이트 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마더의 이게 아 너무 십덕 같아. 실제로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마더가 아닌 경우도 더러 존재하거든요. 아 나는 마더가 아닌 경우만 봤다. 나이가 많은 여성 역시 요즘에는 밀프라는 단어로 이제 쓰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지 않은가. 어 나이의 기준이 몇 살까지냐는데요? 10살 15살까지도. 어 와. 아 근데 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실제로는 약간 좀 그렇고 이제 아 그 그 만화 속에 있는 대상 중에 서가 좋다. 네 대강 그런 느낌. 예. 자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류선님 괜찮으셨나요? 어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오늘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얘기를 나눈 것도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사실 걱정이 딴 것보다 네. 이상한 말을 할까봐 제일 걱정이었었는데 여기는 뭐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해도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지금 저희 이상한 방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맞겠네요. 시청자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르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아 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니